bird machine. Check.도 선생의 골프 서당 도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술적인 면보다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내일 당장 내가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내 볼이 막 슬라이스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거리를 조금 더 내고 싶고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요령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요령 타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갑니다. 네, 오늘 프로님 모셨는데요. 프로님한테 요거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자.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네 올라가가지고 이제 팔로우 모션을 취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요거요? 네 요거 순간적으로 요거 빠르게 적어 네 빠르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휘두를 때 여기서 살짝 왼쪽 팔꿈치가 옆구리 쪽에 탁탁 걸렸다가 나가는 그런 듯한 느낌의 샷 네 요렇게 네 요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악스를 작게 네 여기서 휘두를 때 순간적으로 요렇게 네.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 많이 나잖아요. 슬라이스 많이 나는데 요것도 순간적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헤드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내일 당장에 필드가 나갔을 때 네. 바로 할 수 있는 요거. 네, 요 스윙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요거. 그렇죠. 요거. 그렇죠. 네. 요거. 이제 오케이 다시 네. 느린 모션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모션. 식으로 가는 건지 공은 치고요 아니요 공 치지 말고 네, 슬로우 모션으로 네. 공 치지 말고 들었을 때 네 다운 스윙 하고요 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라운딩은 긴장하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밀어버리죠 네. 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딱 몸이 감동이 중요해요. 네. 몸 잡고 여기서 약간의 반동을 주는 느낌도 괜찮아요. 그렇죠. 살짝 네. 그렇죠. 네. 빨리 접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살짝 이런 느낌을 반동으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요. 예. 자 그러면은 네. 아마추어분들이 스윙을 했을 때 슬라이스가 나는 걸 슬라이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스. 네. 아까 말했던 좀 과하게. 그렇죠. 네. 슬라이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데. 긴장을 선생 긴장을 하니까 예. 똑바로 보내야겠다 하니까 똑바로. 아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그 스윙을 하게 되면 요령 네. 스윙을 보여주면 예. 낚아채는 스윙. 네. 몸 잡아놓고. 예. 그러면 구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잡아놓고 네.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지 않아요 좌측으로 가면 같이 너무 과했네요 그렇죠 네. 네. 좀 과했어요 과했습니다 네. 근데 우측으로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냥 다시 요령이니까 적당하게 그렇죠 이것도 과했네 네. 네.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근데 좌측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네. 단점이 요겁니다 네. 타이밍이 단점이 여기서 왼팔 기준으로 예. 이렇게 좀 원을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네네. 방금 저처럼 이제 보여주려고 그렇죠. 심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른팔이 아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적당하게 네. 조금 왼팔이 이렇게 운동을 그렇죠.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치면은 그렇죠. 좋습니다 들어 밀리다가 예. 사이드 스핀이 마이너스로 나와서 들어오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순간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죠. 헤드 예, 순간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백스윙을 요거를 잘하게 되면은 백스윙 아주 천천히 들어도 스피드가 늘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천천히. 요런 느낌이 예. 들 수 있는. 그렇죠. 천천히 들어도. 아주 좋네요. 이렇게 예. 사이드스피드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예. 발사각이 저렇게 열려도 그렇죠. 결국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천천히 들어도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윙이 아크가 무조건 크다고 파워가 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크라는 예. 게 예. 제 생각에 아크가 이 겨드랑이 쪽이 예. 벌어지지 않는 선이 중요해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아크를 키우려고
백스윙 때도 버러트릭 스윙 예. 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아크가 나와야지 그게 아크인데 이게 예. 아크만 키운다고 앞에서 이렇게 정면을 좀 아는 분들이 아크를 축을 잡아놓고 예. 키워야 되는 아크를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좀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크를 키우려고 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임팩트 존도 같이 네. 따라가겠다는 말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축을 잡아놓고.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어깨 턴을 이용하면 돼요, 그냥. 어깨 턴.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치는 힘을 내가 밀어서 치는 게 아니고 밀어치지 말고 헤드의 무게. 헤드의 무게로. 헤드의 무게로 하나 탕. 그렇죠? 네. 하나 탕 했을 때 네. 왼팔이 이렇게. 반동적으로 몸에 딱 접어지는 느낌을 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헤드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벌어지는 공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벌어지는 공이 좀 줄어들고 좌측 방향으로 향하겠군요. 그렇죠. 단점은 이제 오른손을 그거를 위해서 이거를 접으려고 이 상체가 오른쪽 축이 접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공이 아까 제가 보였던 심하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일단은 슬라이스만 나면 되지 않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네. 심한 분들, 슬라이스가 엄청 심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아 내가 슬라이스 나는 원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하는 분들. 그렇죠. 원인은 아는데 내 몸이 네. 내 몸이 아니다. 네. 그럴 때는 그냥 똑바로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렇죠. 일단 해보면 일단 그냥 혹이 나든 뭐 하든 일단은 그렇죠. 어차피 나갈 거. 그렇죠. 네,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가 급하니까 연습을 안 했는데. 맞아요. 예. 또 오비가 나서 창피해 당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스윙 크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편법이겠군요. 어떻게 보면 편법. 그렇죠. 근데 이 편법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우측으로 나가던 볼이 좌측으로 나가겠군요. 맞습니다. 예. 너무 이걸 심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네. 뒤에 자세가 풀 훅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로 와. 근데 당장에 내일은 써먹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